드디어 발바닥 치는으로 인해서 냉동치료, 레이저, 전기소샷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저와 함께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발바닥 티눈이 생기면 세 가지 치료를 많이 합니다. 냉동치료, 레이저, 전기소샷술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인데요. 정말 무식한 방법이죠. 칼로, 메스로 째는 방법이죠. 이건 매우 아프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유증도 매우 심하기 때문에 주로 이 최신기법인 냉동, 레이저, 전기소샷술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까지 지급해주었던 피부질환 수술비 그리고 질병수술비에서 보험금 지급이 되었지만 작년 6월달인가 7월달부터는 모든 보험사가 서로 짜듯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가입자로서 작년 초에 발바닥 티눈으로 어떻게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문의도 하셨고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팁도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보험금도 많이 받으셨고요. 그런데 작년 10월달부터는 냉동 응고술 그리고 레이저 전기소샷술로 인해서 수술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No. 그런데 때마침 법원 판례에서 냉동 응고술이나 전기소샷술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현재까지 수술 정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며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해주던 모든 보험사가 과연 이 판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매우 궁금하네요. 자, 수술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 특별약관의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입, 청자 등의 조치, 신경 차단 등 미용 선형의 목적 수술, 피임 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 생거, 복강염 검사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수술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발바닥 티눈으로 인해서 레이저, 냉동치료, 전기소장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보면 흡입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단, 절제도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보험사가 현재 피부질환으로 인해서 아니면 티눈으로 인해서 절단, 절제 문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레이저나 냉동치료 아니면 전기소작으로 인해서 절단 혹은 절제 문구를 써주세요 이러면은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문구가 안 맞기 때문에 써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흡입천자도 아니고 절단 절제도 아니고 그래서 보험회사가 지급을 지금 거부한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수술의 정의를 말씀드렸다시피 절단 절제 등이에요. 등. 이 등은요 수술을 요하는 신의료기술이나 모든 것을 포함되는 등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관에 절단, 절제만 있으면 솔직히 보상을 못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절단, 절제 등이기 때문에 이 등에 어떤 레이저나 냉동치료, 전기소자 이런 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반대로 수술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를 보시면요. 네 번째에 있어요.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꼬, 주사비,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점이나 사막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티눈은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하는 손해에도 없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없으면 제44조 약관의 해석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2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끔 해석됩니다.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는 내용을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매모호한 경우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된다는 거죠. 불이익 원칙에 의거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저희가 계약자나 아니면 저 또한 걸고 넘어져가지고 계속 분쟁이 됐지만 이 보험사가 작년에 8월달에 금융감독원에 어떻게 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서로 조율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험회사는 아 금융감독원에서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지급을 못해준다. 이러고 no. 지금 가벼이 갑질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금융감독원은 조율을 하라는 거였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 이런 명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한테는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판결문을 볼게요. 이제 원고는 보험회사고요. 피고는 이제 보험계약자 당사자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162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다시 수술의 정의에 부합이 안 되니까 다시 반환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의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소송은 원고가 패소했기 때문에 원고가 부당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론은 보험회사가 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볼게요.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원고는 이제 보험회사죠. 2016년 7월 21일 피고와 사이의 별지 목록에 기재한 같은 시 보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피고는 이제 계약 당사자는 지 피부과에서 발가락이랑 이제 발바닥이랑 몇 번을 청구해서 냉동 응고서를 받기 시작하여 2017년 5월부터 12곳의 병원을 합계 54번, 예, 54번이나 이제 냉동 응고서를 받고 원고에게 이제 보험회사부터 질병수리금을 청구하여 1620만 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장에 한번 넘겨볼게요.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계약자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경제사정을 비추어 과도한 액수를 보험료를 납입하고 치료 제거를 이유로 복수의 보험회사로부터 6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받았으며 이런 걸로 보면 피고가 순수하게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우연한 위험만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이제 사기라는 거죠. 그리고 모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반환해 무효가 된다. 그래서 보험금을 다시 반환해달라는 즉 보험회사가 지금 소송을 낸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근데 나번에 보시면요. 판단.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를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회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사상성을 이탈하게 될 뿐만 아니고 합리적인 위험을 분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 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아 이게 좀 어려운데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는 그 결론은 무효라고 그래서 보험금을 반환해달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3년부터 17년까지 별 1기재와 1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아, 참 많이 늘네. 이 사람도 참 애지간히 있어야죠. 그래서 월 보험료가 79만원, 피고가 티눈 치료를 받고 각 보험사에 수령한 보험금이 6천만원, 6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대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은 이제 월 180만원 정도 이제 급여 생활자인데 69만원 너무 과도하게 그래서 보험 사기처럼 많은 보험을 체결하고 티눈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6천만원 받았다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보험회사가 패소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정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여기서 팩트가 이거예요. 냉동 응고술은 티눈 및 변명물을 냉동 송산시켜 조직 괴사를 발생시킴으로써 괴사한 조직이 탈락되고 새로운 조직이 재생함으로써 치료한 방법인바 이는 냉동 송상을 통하여 변명물을 제거하는 치료 행위로서 이 사건은 보험계약 보통약과 제4조가 정한 수술의 정의 중 절대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과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원고는 또 피부 본연의 취지를 넘어서서 수술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보험사에 대하여 수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 체결한 후에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계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받은 냉동 응고술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인 수술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받은 치료가 불필요하다거나 과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다수 보험사와 대하여 여러 차례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원고의 주의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기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좀 말을 더듬었는데요. 좀 생소해서 단어가 좀 어려워가지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회사가 패소했고요. 이 냉동 응고술이 수도의 정의에 해당이 되므로
이제 보험회사가 여태까지 이제 보험금을 지급했던 이런 부분들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사례가 어떤 수술의 정의에 해당이 되고 냉동 응급수술이 질병 수술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1년 전에 제가 이제 발바닥 치료에서 받을 수 있는 팁, 그리고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제가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도움도 됐고, 근데 작년 8월부터 모든 보험회사가 단합했듯이 지금 지급을 안 해주고 있어요. 발바닥 치료로 인해서 냉동 응급술, 전기 소작술, 그리고 이제 레이저 치료, 이런 부분들이 지급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보험금 받을 수 있는 팁, 그리고 법원 판례에 있는 내용들 제가 보내드리거나 이메일로 보내드리던가 아니면 제가 유튜브에 올린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보험회사가 갑질할 수 없는 그날까지 제가 최대한 보상 그리고 보험 문의 저한테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